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지만 블로그에 더 많은 애정을 갖고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뷰티 크리에이터 짱세인데요. 네이버 블로그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원래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이나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네이버 플랫폼인데요.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지는 거의 한 3-4년 정도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의 그냥 일기? 그림 일기장? 뭐 사진첩처럼 저의 일상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다가 방문자가 100명, 200명 정도 넘으니까 슬슬 욕심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키워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때에 우연한 기회에 서인영의 스타뷰티쇼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뷰티스트가 총 100명 정도가 됐었는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한 뷰티스트로 선정되어서 1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장품이랑 뷰티 정보들을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면서 제가 뷰티 블로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이버는 다른 플랫폼에 비해 전문성을 요하는 플랫폼이 아니라서 주제가 굉장히 자유롭고 또 영상 제작하는 거에 비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주제 뷰티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되 다양한 주제를 올리는 것을 추천드려요. 뷰티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통도 하고 다양한 블로그 콘텐츠를 올리다 보면 결국에 내가 원하는 주제를 찾게 되고 또 나만의 색깔을 찾게 되기 때문에 뭐든지 일단은 올려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블로그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매우 기본적인 블로그 관리법과 컨텐츠 제작 방법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 블로그를 들어오시면 제 화면이에요, 메인 화면. 보시면 관리와 통계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에 들어가셔서 레이아웃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원하는 대로 다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메뉴 형태를 위에다가 놨고 타이틀을 놨고 이 위젯들도 다 선택해서 놓을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제 블로그는 이 레이아웃과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고 또 블로그는 포스트 강조형과 이미지 강조형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글을 많이 읽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를 강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미지 강조형으로 블로그를 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포스트 쓰기로 들어가셔서 글을 작성하면 되는데 지금 이 화면은 기존의 네이버 블로그 콘텐츠 작성 방식이고요. 요즘은 스마트 에디터 3.0이라고 그래서 이걸로 작성하면 핸드폰에서도 수정이 가능해요. 사진도 수정이 가능하고 또 제목은 많이 길지 않게 한 문장에 요약할 수 있게 짧게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제목, 키워드를 앞에 놓고 뭐 제품명을 그 뒤에 놓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유입을 할 수 있어요. 또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썸네일을 사람들이 보고 블로그를 들어오기 때문에 사진 한 장이지만 되게 공들여서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태그는 10개까지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딱 요약할 수 있게끔 키워드를 넣는 게 중요하고 립스틱 포스팅을 한다고 하면 뭐 립스틱 명을 다 적는 게 아니라 지속력 좋은 틴트, 뭐 지속력 좋은 립스틱, 지워지지 않는 립스틱 뭐 이렇게 잡는 게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태그를 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이나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핸드폰 포스팅으로 포스팅을 하고 뷰티는 퀄리티를 조금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진을 잘 찍는 게 중요합니다. 전 처음에는 일상을 담기 위해서 블로그를 시작했던 거라서 처음에는 그냥 사용하기 편한 똑딱이 카메라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사용했던 카메라를 다 들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사용했던 건 이 S4 똑딱이 카메라. 이것도 제가 2010년에 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뷰티에 조금 욕심 내면서 사용했던 게 이 미러리스 카메라. 이것도 미러리스가 처음에 막 나왔을 때 제가 되게 고민하고 샀던 카메라입니다. 약간 발색 잡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컨텐츠 자꾸 욕심이 나니까 바꿨습니다. 또 DSLR 로 바꿨는데 이거는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사실 샀어요.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카메라 모니터로 연결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그게 조금 힘들어가지고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사용했고 색감 조정도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샀고
립스틱 발색을 조금 더 열심히 하기 위해 단렌즈를 샀습니다. 이제 처음에 썼던 입술 리뷰 비교 한번 해볼게요. 2014년도 포스팅이에요. 제가 정말 블로그 초반에 했을 때 조명도 없어요. 이것도 뭐 도화지 깔아놓고 제가 처음에 사용했던 그 똑딱이 카메라로 찍고 그냥 올렸어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 올렸을 때 꽤 반응이 괜찮았거든요. 저도 그냥 이렇게 시작했고 지금은 카메라도 바꾸고 계속 하다 보니까 확실히 컨텐츠 질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손목 발색도 찍고 입술 발색도 찍고 그러면서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컨텐츠에 욕심을 낼 필요는 없고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사진 찍는 것도 늘고 컨텐츠 질도 향상되니까 일단은 그냥 계속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이버 사용자들은 컨텐츠를 통해 정보를 얻고자 해요. 그래서 당연히 상업적인 컨텐츠보다 정보성인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고요. 또 시의성에 맞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눈썹 그리는 방법, 뭐 앞머리 볼륨 예쁘게 살리는 방법 이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주는 컨텐츠들이 확실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이버 패션 뷰티 공식 블로그에선 주간 단위 인기 키워드를 공유해 주는데요. 즉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찾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이 밖에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많죠. 얼마 전 할로윈 메이크업이나 할로윈 관련한 컨텐츠가 그랬고 요즘은 또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보습 키워드가 되게 핫 이슈거든요. 그럼 보습크림 추천 검색 한번 해볼까요? 며칠 사이로 컨텐츠가 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요즘 핫한 드라마 여주인공 패션이나 메이크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겠죠? 이건 얼마 전에 제작한 당신이 잠든 사이에 수지 물광 피부 표현을 따라한 컨텐츠인데요. 이런 핫한 드라마 속 여주인공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하면 반응이 확실히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게 시의적절한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통해서 다른 뭐 추가 정보도 줄 수 있고 또 제가 뭐 필요한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제 블로그에는 리뷰 쓰는 짱새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되게 수많은 뷰티 리뷰가 있어요. 제품 리뷰 컨텐츠의 경우에도 솔직히 요즘 유상 지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유상 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요. 돈을 받았다고 해서 제품이 나쁜데 뭐 이 제품이 좋다라고 쓰지는 않고요. 되게 꼼꼼하게 리뷰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댓글이랑 공감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 보시는 분들이 유상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어떤 점을 궁금해하는지 정말 솔직하게 리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블로거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도전해보세요. 블로그를 통해 내 이야기도 담고 나와 소통하는 사람들과 이웃도 되고 또 조금씩 성장하는 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